집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있어서 프라이어에 팍 구워서 퇴근 기념 만찬을 즐길 겁니다. 미쳤다리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 냠냠. 와, 파채. 맛있다. 나도 먹어, 한 먹어야 할지 알 것 같아. 아, 마늘장 없지.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얘랑 고기랑 이렇게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다. 아니, 이게 뭐냐면 우섭이가 수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제가 전기 면도기를 하나 사줬어요. 필립스 5000. 우성은 보냈다. 이렇게 전기를 꽂고 하면 안 되고 전기를 빼고 하래. 이게 케이스구나. 나를 보호해주는. 야, 이건 여기 연결하면 바리깡 된다고. 얘를 이렇게 하면 빠진대. 얘를 물로 씻어야 된대. 충전기. 아, 넣는 거. 정아, 이거를 이렇게 사줄 생각을 했어. 어때? 우와, 깎여 나가. 진짜? 원래 쓰던 게 피부에 무리가 좀 많이 가는 대신에 깔끔하게 잘리긴 해. 근데 이걸로 하면은 피부에 손상은 안 갈 것 같아.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는 길에 이거랑 이걸 사왔어요, 먹을러. 금요일에 뭔가 아무것도 안 사들고 오면 너무 슬픈 기분이 들어요. 뭔가 사와야 돼. 새로 나왔다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사왔어요. 저는 급식 시간에 뭘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요. 양이 너무 적은가 봐요. 오, 맛있다. 뭔가 약간 프렌치리랑 소금빵 합친 맛이 나요. 맛있네. 금요일 저녁에 먹는 만찬.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읍시다요. 여러분, 토요일 아침이에요. 우리 숟가락 자랑하지. 숟가락을 등정품으로 받았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자, 간다. 잘 가. 어디가? 에마케사마다. 언니 있잖아요. 택배가 저기 있어요. 우리 집이 여긴 줄 알았나 봐요. 점수도 뭐야? 여러분, 저희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나왔답니다. 그 전에 밥 먹을 거랍니다. 소비는 초밥 먹는다 그랬나? 근데 난 메밀소밥 먹고 싶어서 그것도 시킬까 해. 엄마야. 근데 너무 컸어, 저 벌 인간 쪽으로. 뭐만 시켜야지? 알밥 정식. 알밥 정식? 그래. 완전 알차. 역시 알밥. 소리가 너무 좋아. 우리 거. 이걸 다 넣어야 된대. 넣어야 맛있대. 와사비는 맛있어? 응, 시원해. 맛있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해.
맛있지? 좋아 정이 리액션 맨날 똑같다고 놀려가지고 그게 뭐야? 너 맨날 하는 거 거꾸로 꽂았네 빨대를. 어? 그러게? 우와 골든컬은 어떤 모습일까? 보기는 잘 모르겠어. 사실 그때 그냥 일단 맛은 그래도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스포츠 지도사 필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너 필기 봤어? 어 언제? 실기는 뭘 봐? 뭘 준비해야 돼? 일단 이 운동을 다 알아야 돼. 이름 모르는 거 줄 쳐놓은 거야? 몇 개 없는데? 근데 다 영어라서 너가 좀 편하겠다. 맞아. 외우기가 그냥 듣고 하면 돼. 아 동작을 해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구슬이야. 이건 진짜 어려워. 뭐 경기인 등록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고 경기인 등록 구분에 대해 설명하시고 결격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보고 펼쳐보고. 어, 어렵다. 맞춰보고 어렵네, 이거. 펼쳐보고. 하지만 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안 돼. 아, 너무 세게 빨아들였더니 콕 하고 들어갔어. 이거 그러다 큰일 나. 나 여기서 뒤에서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모자이크 해버린 거야? 나 옆에서 리액션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해봐. 이랬는데 모자이크 당했어.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축구를 하겠습니다.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나 뛰어. 저희는 이제 축구 연습 끝나서 집에 갑니다. 오늘은 어떤 연습을 했죠? 오늘은 기본기 연습을 했습니다. 발등과 인사이드. 내일은 패스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패스가 너무 안 돼서 맨날. 근데 전 진짜 잘했어 오늘. 그래? 오늘처럼만 하면 좋겠다. 아주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으면 오늘처럼만 하면 그렇게 될 거야. 이건 쿠팡에서 산 마늘 닭똥집 소금 구이인데요. 우섭이가 이 호일을 씌워가지고 맛있게 구워주겠대요. 구울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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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보이는데 어서 봐. 너무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했어? 먹겠습니다. 하나도 안 매운데? 엄청 담백한 맛이야. 와, 심심하긴 한데 맛은 있어. 마요네즈가 짱이야. 진짜 많아. 달아서 마셔버리고 싶은 시점이 왔어. 오랜만에. 여자분은 다 먹었어? 응. 우와.
인젝트를 먹고 후식으로 얘가 새로 나온. 그래, 그럴 때는 있어, 있어. 여긴 없네. 내가 아까 돌려봤어. 몇 번을 돌리는 거야. 맛있다. 근데 그 오레오랑 맛이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 아니 그거는 시럽불인 거였어. 그... 아 맞다. 아 맞네 맞네. 아, 우선 너 기억나 진짜 좋다. 딸기우유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군대리아에 딸기잼 나오면은 꼭 우유에 넣어서 딸기우유 만들어 먹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진짜? 내가 확대해 놔서 안 찍혀. 아, 이렇게 찾는 거야 얘를. 난 찾았지. 좋다. 당신을 그래. 우와. 너무 맛있어 보여. 어떡해? 애기야 지금 마르뇨. 두 시간 줄 서서 먹었던 떡볶이. 서울 갔을 때 먹었던 거잖아. 맞아.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잘 먹읍시다요. 내일 호텔이야? 어. 맛있다. 어, 우리 같은 면 집었어. 네가 포기해. 아, 내가 포기했어. 물량이 혼나서 맛있어. 아니, 상상해도 좋다. 난 처음엔 이걸 먹어야 한다고 생각. 나는 치즈 떡갈비. 떡볶이가 진짜 맛있다. 떡갈비. 쭈꿀. 잘 먹는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어? 야, 3,500원인데 하나 사갈까? 이거 살 거예요. 네, 나 저 미니스 사고 싶어. 미니스. 아,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이거 햄스터의 챗바퀴야. 한 바퀴 때리는 거 돌고 싶어. 여기 앉으면 될 것 같은데? 짜잔. 요즘 제가 빠진 커피입니다. 꼭 얘가 체프여야 돼. 다른 건 신맛이 너무 많이 나. 우와 맛있겠다. 치즈 타르트랑 당근 케이크랑 초코 자허 케이크를 시켰어요. 맛있겠죠? 본정 케이크가 연령이 진짜 안 나가. 다 왜 그러지? 이거 300, 이거 160 몇, 이거 77.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진짜 맛있지 않아? 당근 케이크? 이거 봐요. 이렇게 당근. 노랗게 당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초코 케이크 먹어볼게. 당근 케이크를 다 먹어서 너무 아쉬워. 너무 맛있어.
내가 이 단골 케이크를 왜 이제 알았지? 본정 초코 케이크. 사실 본정은 원래 초코 케이크가 유명하거든요. 진짜 맛있어. 초코가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거 완전 다 초콜릿 맛이야. 맛있지? 맛있다. 아, 나 이렇게 반응 안 하기로 했는데 카메라로 날 감당할 수 있겠어? 이 맛이야. 어디 올라온 건데 콘프로스트를 먹었는데 왜 호랑이 기운이 나질 않죠? 했더니 이 맛이야라고 외쳐야 된다. 우섭이는 이걸 가장 기대했대요. 치즈 타르트. 치즈는 더 맛있는 거 먹어봤어. 우리가 두 차례 먹어봤어. 이것보다 맛있어. 아, 진짜? 역시 여기는 케이크 전문점인가 보다. 이거 진짜 손바닥이야. 내 손을 씌워줘야겠다. 장갑. 예쁘지 않아? 약간 짜잔. 일단 내 스타일은 아니야. 괜찮지 않아? 어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메이플 시럽도 있을걸? 메이플 시럽도 있을걸? 어디? 카메라에도 당겼어. 다시 찾아봐. Try again. 와, 카야존도 있다. 어딨어? 메이플? 아, 여기 있다. 토스 메이플 시럽. 이거 너무 비싼데, 근데?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비싸? 이런 건 안 사. 턱 밑에 호두도. 쟤도 있잖아. 까부지 말라고. 키가 크다. 오, 그렇게 있다가 출근해 내일. 찍었어? 어? 사진 찍었냐고. 비디오인데. 아니, 사진 찍어달라고. 찍었어. 너만 탈 줄 아냐고. 물 내놔. 볼리 하지마. 볼리 쌀. 오, 잘해. 다녀왔고 칼로리를 많이 태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강된장 보리밥이랑 꼬지밥 그리고 후식으로 브이콘이랑 레모네이드를 먹을 거고요. 우섭이는 치킨 버거랑 닭가슴살이랑 브이콘을 먹을 거예요. 나 아이스크림도 하나 있어. 아이스크림도 먹을 거예요. 많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도 1000칼로리 먹었거든요. 점심도 그러니까. 1000칼로리 먹었어요. 우리 아침 점심 간식 300칼로리씩 먹고 난 또 1000칼로리 먹어. 그러니까 진짜 축구가 칼로리를 엄청 써요. 그리고 저희가 2시간씩 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강된장 보리밥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먹겠습니다. 자돌이 들었어. 아, 나.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의점 버거 레시피가 있습니다. 모든 버거에 적용할 수 있고요. 전자레인지 시간이 있죠. 그걸 돌려. 요.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에
5분을 추가로 더 돌려. 근데 이렇게 돌리면 엄청 바삭한 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지? 무섭이는 한국의 맛을 싫어하거든요. 된장국 졸여가지고 밥비빔밥. 당된장이 딱 그거였어. 당된장에다가 슥슥 비벼서 호박잎 싸먹으면 진짜 맛있네.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해주셨어. 맛있다. 오늘 맛있는 것만 먹는 것 같아. 저 오늘 첫골 넣었어요. 첫골 3회차 3회차에 첫골을 드디어 넣었습니다. 예. 스봉 꼬치바입니다. 청양고추가 들어왔대요. 제가 청양고추를 정말 좋아하던 고딩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못 먹어요. 매운 너무 매운데? 생각보다? 와 이건 진짜 청양고추 매운맛이다. 진짜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요즘 얼마나 학교 오기 힘들다. 선생님들도 싫은데. 근데 난 사실 학교 다닐 때 학교 오면 좋아해. 일주일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밑지를 먹을 거예요. 밑지도 이렇게 시리얼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먹어봤는데 약간 식감은 착하니 그거 좀 눅눅해진 식감으로 안에 무슨 크림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 시나몬. 시나몬 맛 많이 나고 사과 맛 살짝 나요. 호불호 없어 갈릴 것 같아. 나는 그냥 썼어.